지난 설 연휴 동안 제주에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었죠. 역대급 한파였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많은 눈도 내렸는데 자세한 날씨 소식 제주지방기상청의 양주원 예보관 전화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예보관님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설 연휴 동안에 제주에 올해 들어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번 1월 24일부터 25일 아침까지 제주도가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면서 지난 2016년 1월 이후로 7년 만에 제주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되고 올해 들어 가장 낮은 낮 최고 기온을 기록하였는데요. 특히 제주도 고산에는 24일 영하 4.3도를 기록하면서 1월 1일 최저 기온 극값 5위가 경신되었습니다. 그 연휴 동안에 산지는 물론이고 해안 지역에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어제는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을 정도였는데 이건 또 어느 정도의 기록이었을까요? 네, 23일부터 25일까지의 적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해안은 2에서 7cm, 중산과 10cm 안팎, 산지로는 3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한라산의 높은 산지인 사제비에 32.7cm의 매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이 초속 30m를 넘는 매우 강한 바람도 불었는데요. 네. 제주도 고산 지점에 초속 34.7m, 약 시속 12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관측되면서 제주도에는 강풍경보까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동안에 내린 눈이 다 녹기도 전에 문제는 또 내일 밤부터 다시 눈 소식이 있다는 건데요. 이번 추위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6일 밤부터 모레인 27일 사이에 북쪽의 찬 공기가 다시 남하하면서 제주도 해안에는 1cm 내외 눈이 내리거나 5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낮은 중산간에는 2에서 7cm, 산지 10cm 이상의 눈이 26일 밤부터 27일 사이에 다시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낮까지는 서서히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으나 27일에는 다시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에도 한파가 이어졌는데 한파의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요? 또 이런 한파가 또 찾아올지 궁금합니다. 네, 제주도의 기온이 크게 내려갔던 이유는 북쪽에 위치하는 매우 차가운 공기가 제주도 부근까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내려가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부는 한파가 제주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이 되면서 점차 기온이 오르고 한파특보는 해제가 되었습니다만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다시 남아할 가능성이 수치 모델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위의 강도는 이번보다 약하더라도 기온이 다시 내려가는 추운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측은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한파가 올 때마다 걱정하시는 도민들 많이 계신데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주기적으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날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고 항상 최신의 기상정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온이 떨어지고 많은 눈이 예상될 때는 항공기나 선박편의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운항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최신 기상 정보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